이 지역에서 생산한 약초가 모이는 안국시장이다. 약재와 농산물을 파는 이 시장에는 중국 전역에서 약재산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룬다. 웬만한 약재는 다 갖추었을 뿐 아니라 값도 싼 편이다. 규모와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춘 안궈 시장은 세계 약재 시장에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안궈시와 비교할 때 한국의 약초 농가는 구멍가게 수준이다. 백출 농사를 짓는 지덕환 씨. 백출의 판로가 불안정해 마음고생을 했다. 판로가 첫째는 제일 문제예요. 뭐 한 군데 인삼공사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납품을 거기서 못 받는다 그러거나 뭐 그러면 참 문제가 되죠, 저희들은. 최근 제천 씨는 약초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화장품 회사는 제천시의 주선으로 제천산 약초를 납품받아 사용한다. 제천에서 나는 GEP 인증을 받은 황기라든지 아니면 감초, 지황 같은 그런 약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추출물 성분을 특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한국산 약재를 사용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한방차를 생산하는 이 업체도 제천시의 주선으로 관내의 약초 농가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값싼 중국산보다는 이제 고품질의 국산 한약재를 이용하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이오 업체와 약초 재배 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9월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열렸다. 한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천시가 2010년부터 개최해온 행사이다. 제천시는 한방 산업의 중심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여러 방문객들이나 어떤 그런 바이어들을 미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직접 사가시고 가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통해서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심지어 제주도까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세계 바이오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원산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산지 주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생물 자원에 대한 원주민의 전통 지식에도 로열티를 내게 하는 등 원산지국의 권리가 강화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이용국에게 큰 위기감을 주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한방 가공 산업이 가장 앞선 바이오 선진국이다. 전부 자연식품, 무농약의 ものとか 유기사회발의 ものとか そういうもので 作られてる 商品.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 한방 제품이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즈니시도も中国のその需要がね、あの所得もすごく上がって、保険も使うようになって、で、すごくその生薬の需要がすごく上がってるっていうのが、あの卸さんから聞く話ですけどね。 漢方の生薬に関してもどんどん上がりますから、もう卸さんが供給できなくなる。で、保険も使えなくなると思いますね、徐々にね。 중국은 나고야 의정서를 바이오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인당은 중의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동인당의 진정한 힘은 대대로 전해져 오는 각종 비방과 전통 지식에서 비롯된다. 동인당은 1699년 랑차이가 설립했다. 그의 후손들은 황제의 어의를 지내며 중국 황실에 전해져 내려온 각종 비방을 물려받았다. 국영화 이후 동인당은 중국 황실에 전해오는 각종 비방을 상품화해 수많은 한방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동인당의 한방 제품은 대부분 독창적인 전통 지식에 뿌리를 둔다. 생물 자원에 관한 전통 지식의 권리를 인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사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동인당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동인당이 상품화한 한방 제품이 6천여 종에 이른다. 2014년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동인당은 대대적인 확장 계획을 수립했다. 我们现在的商业网点是1700家， 到了12.5规划末呢，我们要达到2000家。 3呢，是我们在12.5期间要继续开发新产品300种。 중국 정부도 나고야 의정서 시대를 맞아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중의학의 표준화와 세계화를 추진해왔다. 각종 한방 지식과 의료기기까지 중국이 종주국임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전통 지식의 중요성을 중국 지도부 차원에서 이미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통 지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IRC가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ISO, 즉 국제표준화기구는 동양의학의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기술위원회의 명칭을 동양의학이 아니라 TCM, 즉 중의학으로 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TCM으로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중의학을 세계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TCM에 대한 명칭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동양의학을 TCM, 즉 중의학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에는 동양의학이 곧 중의학에 포함된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동북공정에 이어 중의학 공정이 시작된 것이다. 한방 기술이라는 것은 중국의 고유한 전통 지식이다. 유전 자원 관련 전통 지식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약 업계에서 또는 한약사들이 또는 한의사들이 그러한 우리 한약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에 그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한테 로얄티를 지불해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의학 표준화 사업을 시작했다. 한의학 표준화 사업은 한의학의 전통 지식이 독창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 지식을 세계적으로 표준화시켜 한의학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한약 처방의 과학적 근거 기반 구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해오던 동의보감에 기반한 한약 처방을 이용해서 현대과학적인 방법으로 효능을 입증하고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